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집장만 플래너 집산나 TV입니다. 오늘은 테라스가 있는 2억대 3룸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위치는 부천 고강동에 위치해 있고요. 고강역 예정지랑도 가깝고요. 초등학교도 가까워서 아이 키우시기도 굉장히 좋고 서울까지도 차로 5분 이내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위치입니다. 더구나 여기가 2억대 3룸 테라스인데요. 이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방도 다 크게 잘 나와 있으니까 저랑 함께 바로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 보시면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는 신발장이 총두칸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띄움시공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일거수등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화이트 앤좀 옅은 우드톤으로 되어 있는 되게 밝고 깔끔한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시원시원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보시게 되면은 거실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4에서 6인용 소파도 충분히 이 자리 소파 아트월 부분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 아트월 부분은 우드톤에 약간 템바보드 느낌의 이렇게 아트월 시공이 되어 있고 대형 벽걸이 TV 충분히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이렇게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막힐 일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장은 약간 우물형 천장 느낌으로 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조는요, 방 3개, 욕실 1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연결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방 공간 따로, 거실 공간 따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 주방 공간도 지금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도 두칸 충분히 나오고요. 가운데다가 아일랜드 식탁 놓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식탁 공간도 충분히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일자형 싱크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대형 싱크홀하고 가스레인지 3구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좀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네, 이렇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은요, 널찍하게 잘 되어 있죠. 샤워기,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큰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방이고요. 안방 보시면요, 사이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창도 크게 나 있고요. 네, 여기 뭐 10자 이상 붙박이 설치하시기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는 안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테라스가 있는 네,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로 길이가 3m가 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로 길이도 충분히 널찍하기 때문에 넓게 가족, 성인 가족 있으신 분들 이 집이 진짜 사이즈는 딱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2억대에 이런 테라스 정말 없거든요. 그냥 비가 와서 제가 깊게는 못 보여드리는데 네, 폭도 충분하고요. 여기 카페 테라스 하셔도 되고 이불 건조 하시는 것도 딱 좋을 것 같고 화단 같은 거 놓고서 꾸미시는 것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빅사리가 났네. 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 보시면요. 세 번째 방도 이제 베란다 연결되어 있는 방인데 이렇게 큽니다. 네, 사이즈 충분히 넉넉하게 나온 방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베란다 보시면요. 네, 베란다도 꼭 널찍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일러 그리고 수전이 이쪽에 있네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환기창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이 모두 큰방 3개 욕실 1개 테라스까지 있는 2억대 3룸 봤습니다. 네, 오늘 보신 부천 고강동에 위치한 방도 모두 크고 테라스까지 있는 2억대 3룸
어떠셨나요? 오늘 보신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집사나TV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집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고 가세요.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